pineapple. 파인애플 먹어 봤어? I hate pineapple. I love. 계절 티켓. Hi, we are Momoland. When eating ice cream, do you bite off the ice cream or lick the ice cream? 슬픈 이유가 있지 난. 나도. What kind of ice cream? 그냥 아이스크림 콘? 그림에 아이스크림 콘? 오케이. 그치, 퍼먹는 아이스크림 당연히 씹어 먹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바도 있고 이러니까. 통에도 섞어서 입에 넣고 녹여 먹는 거야? 입에 넣고. 아, 그러면 일단 먼저 정하고 해볼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진짜 웃겨. 여러분, 이시려요. 이시려서 못해요. 그리고 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얼음에 바삭, 아삭아삭 거리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김이상. 아, 맞아. 저는 그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녹아서 그 뜨뜻하게 넘어가는 게 싫어요. 아. 그냥 차가운 상태로 꼴깍해서 꼴깍. 네. 얼음이 씹히는 게 맛있어요. 네. 딱 바로. 맞아. 저는. 근데 그 이빨을 그 재건축하신 분들은 거의 다 비잖아요. 그죠? 저 내 이빨이 돼서 시려. 전 재치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없어지는 기분이야. 깨로워. 저 아이스크림 진짜 빨리 먹잖아요. 맞아. 저 아이스크림 거의. 난 그런 사람 부러워. 근데 전 진짜 오래 걸려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 저는... 계속 막 노력하고 나도, 있어. 나도, 내가 나도. 먹는데. 아이고. 내가 먹는데 노력을 해. 맞아 맞아. When eating string cheese, do you peel and eat 그때부터 or 다르네. bite and eat? 셋. 어? 왜 나? 어? Remember, it's string cheese. String. It's 이름 딱 쓰면은 string, guys. 이렇게 앙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맛이 달라. 스트링 치즈를 먹는 이유는 맞아요. 이게 재밌어서예요. 근데 사실 저는 돌려 먹어요. 30초에. 근데 나는 in the microwave. 근데 돌려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딱 그 반만 딱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뭔지 알죠? 그런 거 많이 일어나고 차에서. 이거 재밌어. 저는 스트링 치즈는 중학교 때 녹여 먹는 걸로. 오케이. Pineapple on pizza or not? 오케이. 자, 골라볼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I love it. I hate it. I love it. I love it. Pineapple. Pineapple. 하와이 피자 얼마나 맛있었는데. I hate pineapple pizza. I love. 아니, 그 뿌듯하고 눅눅한 그 피자. 맛들어가 파인애플. 파인애플 구운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파인애플 피자. 구운 건 맛있어. 근데 피자에 들어가면 그 빵이랑 그 눅눅해져가지고 약간 달콤한, 뜨거운 달콤한 이렇게 나오는 거? 왜냐면 피자의 느끼함을 상큼함으로 잡아주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요. 맞아. 그래서 진짜 느끼하다가 뭔가 파인애플 하나 톡 씹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 아, 상큼해. 맞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지금 그 맛이 생각났어. 살 찌는 거 먹는데 갑자기 살 빠지는 느낌 좀 찝찝하잖아요. 고기랑 치즈만 가득했으면 좋겠어. 근데 뭔가 일단은. 파인애플 피자는 파인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좀 달고 이래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과일이 들어갔다는 그리고, 그게 싫은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 파인애플이 흐물흐물해진 게 싫어. 원래 약간 딱딱한 그게 맛있는 거. 이게 딱딱한 거. 흐물흐물한데 씹으면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느낌. 그래서 그때 한번 파인애플 피자 안 먹는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 그 LA에서. LA 아신죠? LA에서 그래도 먹으면 먹어. 먹으면 세 입에 다 먹지. Which can you hear, Laurel or Yanny? Laurel. 에? Laurel. 에? Laurel.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진짜? 진짜? 야, 완전. 진짜? 로우. 진짜? 로우. 왜냐면 미세하게 알 발음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얘가 엄청 크게 나. 예, 아니. 근데 되게 뒤에 약간 알 들리지 않아? 아니, 완벽하게 로우럴. 로우럴. 나는 파인애플 진짜. 나는 알 발음이 전혀 안 들려. 예, 아니. 이렇게 안 들려? 예, 아니. 아니, 둘 다 들리긴 하는데 뭔가 뒤에 알 발음이 들리지 않아? 둘 다 들려? 아니요. 예니밖에 안 들려. 어? 후보! 루어럴! 어? 루어럴! 어떻게 들려? 진짜? 진짜 그렇게 들려? 네! 잠깐만, 왼쪽 귀 막아봐. 오른쪽 귀. 레리 이런 거. 아니, 아저씨가 화났다니까! 아니, 완전 질렀어! 예! 아니, 아니야, 화났어! 이게 예니를 듣는 사람은 높은 음역대를 잘 듣는 사람. 나다! 로럴을 듣는 사람은 낮은 음역대를 잘 듣는 사람이래요. 갈수록 청력이 떨어지게 느끼는 것도 높은 음역대를 잘 못 듣게 되는 거 되면서라고. 근데 그거 알죠? 저희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진짜 청력이 안 좋아요. 맞아, 나도 안 좋아. 신기하다. 제가 맨날 하는 게 네? 네? Which
Would you rather fight 100 horses that are the size of the duck or one duck that is the size of a horse? 하나, 둘, 셋. 잠시만. 당연히. 아직 난 이해가 안 가. 뭐야? 아! 누구를 상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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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야. 잠시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싸우는 상대.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난 비지. 난 둘이 둘이. 그러니까 전... 누가 이기냐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나랑 그래. 누구랑 싸울 거냐고. 그리고 아, 나는 A. 나는 우리랑 못 싸워서 아. A라고. 'Cause 우리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하면 저는. 나는 아니, 아, 난 둘이 싸워야 된다며. 아니야, 아니야. 난 B.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다들 말 크기가 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봐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진짜 말이랑 싸워도 우린 말을 못 이겨요. 아 근데 오리만 하잖아, 말. 오리만 하니까. 아 그럼 A인가? But it's much smaller, 어? so you have to 어? think it different. 그러니까 말 크기 우리도 어차피 말 말의 크기이니까 우리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맞아. 어. 그러니까 A죠. 그래,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 있어도 이렇게 위협적일 수도 있는데 와, 말 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크기에 말이 100마리가 있어. 근데 내가 싸우는 건데 말 크기 진짜 말만한 우리가 한 마리 있는데 어차피 진짜 말이어도 말 크기여도 우리가 말을 못 이기는데 그게 오리든 말이든 뭐 새든 우리는 어차피 못 이겨 말을. 돼지는 오리는 이렇게 걷잖아. 아니야 근데 둘이가 아니, 있잖아. 아니 둘이 꽉꽉 그래도 너를 손으로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어 맞아 이렇게 쾅쾅 그 오리로 이걸로 이렇게 아우 진짜 이렇게 너한테 근데 사이즈야. 요즘 시대에 대포도 나오고 총도 나왔는데 근데 그런 게 사용이 가능한가? 아, 맨손으로 아, 왜 자꾸 추가하세요. 이건 둘 다 못 이겨요 그럼. 아, 아니야 근데 이거 이긴다는 말이 없어. 그냥 싸운다면 굳이 누구랑 더 싸우고 싶냐. 저는 오리 크기에 오리 100마리여도 그냥 말을 싸울 거예요. 왜냐면 도망갈 수 있잖아. 조금만 하면. 근데 말은 엄청 빠르잖아요. 막 이렇게 달리고. 오리 크기의 말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논쟁 제대로다. 아니야. 근데 나 어차피 우리 다 A로 통일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인은 B. 주인만 아, 달라요. 다음 문제 해볼까요? Thank you. Next. 네. 다섯 번째 문제. Next. When putting the roll of toilet paper on the holder, is the direction going over or under? 하나, 둘, 셋. A. A. B. B를 하면 벽에 휴지가 붙잖아요. 특히 물 같은 거 했을 때. 그리고 손 닦기도 뭔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 앞에서. 저는 이게 휴지가 부드러운 면이 있고 도돌도돌한 부분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제가 마는 방향이 이래요. 아. 근데 이게를 이렇게 A 모양으로 해놓고 이렇게 말면 도돌도돌한 부분이 아, 그건 일리 있다. 맞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 어,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벽에 앉아요 일단. 맞아요. 벽에 앉았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해요. 맞아요, 맞아요, 깨끗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느낌상 아까 주희 씨가 돌돌 만다 그랬잖아요. 돌돌 말면은 좀 빼세요. 이렇게 말. 떼서 한번 말아봐요. 안쪽으로 말해. 아니 나요. 저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말잖아. 말면서 해보세요. 아, 저 어떻게 말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한 건 그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면이 돼가지고. 너 휴지 처음 말아봐 나요. 잘 안 되는 거 거짓말이 거짓말이요. 그렇게 하면은 옳지 옳지 계속. 아니. 아니 언니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아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아니 나 했는데 꼬부지 말고 이렇게 이 상태로 있으면 어. 그대로 써요? 나도! 저는 바꿔요, 저는. 저는 안 바꿔요. 왜냐면 저희 집은 안 붙어 있어요. 좀 이렇게 이게 여기가 네. 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네,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좀 길면은 닿잖아요, 그리고 저게. 또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얘가 가까워. 아, 그래 난 가까워. 규칙 하나거든. 결정적인 이유는 얘를 잡아줘서 얘를 뜯기 편하게 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얘가 맞아. 위에 있는 게 맞잖아. 근데 너 손으로 뜯지 저걸로 이렇게 뜯어본 적 있어? 나 이렇게 많이 뜯어. 한 손만 뜯어. 나 진짜 이렇게 뜯어. 나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뜯어요. 이렇게. 맞아. 전 이렇게 안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뜯는데? 그럼 이렇게 말도 그리고 손으로 벽 치잖아요. 이게 흘러내리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다 곽지 씨 쓰면 안 되나? 너무 너무 각자 여러 사람들 살고 있어요, 편한 여러분. 편한 대로 쓰세요, 편한 대로. 제가 웹툰에서 왔는데 이거 문제로 엄청 부부 갈등이 심한 부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그때는 그냥 부부 싸움을 했다고 나왔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제가 봤던 그 웹툰. 성격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어, 저는 실제로 A로 돼 있어서 B로 바꿔본 적 있어요. 전 무조건 손에 좀 더 가까워, 가까운 게 좀 더 뭔가 편하고 이게 뭔가 손이 가서 이렇게 맨날 쓰는 거. 사실 휴지 뜯는 거 이게 제일 편해. 뭐라도 이렇게 걸면 이게 제일 편해. 맞아. 진짜 이게 제일 편해. 바닥에 둡시다 그냥. 그래. 바닥에 두는 걸로. 바닥에 두는 걸로 하자. 감사합니다. Sorry. 여기 감사합니다. 그냥 좋게 물러봅시다. 네.